봄아. 오늘 치아 봄에 엄청난 숨은 진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귀르륵 뿅. 자, 일단은요, 치아 보험을 가입하던가 가입 이후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치아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치아 그 보험 가입을 시켜드리는 설계사분들도 기본적으로 치과 용어는 알아야지. 이것도 모르고 치아 보험을 판매하면 나중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이 큰 실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말감은 다충치 치료인데요. 구리, 주석 등의 합금, 삽입으로 가장 저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고요. 잘 떨어져요. 단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글래스 아미노머.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치아 색깔과 유사해요. 그리고 강도가 약한 편이고 어린이 충치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평균 3.5만원, 3만 5천원 정도 되고요. 만원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복합 레진이에요. 복합 레진은 치아색, 레진색이고요. 수명이 짧고 변색되기에 쉬워요. 근데 작은 범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5만원 정도 하고요. 자, 인레이 같은 경우는 치아 안쪽에 일부 메꿔진 상태인데요. 충치 부분이 치료가 되고 금 또는 세라믹의 떼움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온레이예요. 치아 위쪽에 상당 메꾼 경우고요. 그리고 치아 삭제량 기준으로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순입니다. 그래서 인레이가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온레이가 심한 거, 전체적으로 씌우는 게 크라운이라는 거죠. 자, 크라운은 치아 대부분 삭제되는데요. 전체 씌우는 거고, 그 치아가 깨지거나 심한 충치 손상이 있을 때 보통 신경치료를 동반하고 있어요. 비급여는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엔 임플란트, 인공 뿌리 삽입 후에 보철물을 올리고 있고요. 발치, 그리고 잇몸이 안 좋은 경우는 잇몸 뼈이식, 치조고 인식수술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고 인공 치아를 머리까지 올린다고 하죠. 평균 50만원에서 비싸게는 뭐 300만원, 400만원도 하는데 평균 한 100만원 정도, 요즘 단가가 많이 내려갔죠. 다음은 틀니. 틀니는 인공적 보철물 장착이에요. 많은 치아 상태나 잇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분 뭐 130만원 정도 한다. 65세 이상은 2회까지, 1회가 아니고 2회까지죠. 그리고 브릿지, 치아 사이에 일단은 다리처럼 연결하는 경우에요. 치료기간이 그리고 수명기간 짧고요. 그리고 평균 한 120만원 정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치아보험의 기본적으로 연간 3개의 의미는 뭘까요? 뭐 연간 무제한은 뭐 임플란트든 뭐 보철치료든 보존치료,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만약에 무제한이다 그러면은 1년에 뭐 10개라든 20개라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간 3개가 있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자, 연간 3개는 2018년 11월 10일에 가입했으면 2019년 11월 19일까지, 즉 초회 보험료 납입하고 다음에 1년까지 연간 3개며 그때까지 연간 보험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 연간 3개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철 치료는 임플란트가 영구치, 발치 한 개당 뜻이고요. 무제한 뜻은 무제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보철물 당의 뜻으로 여러 개가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고요. 연간 1회 한도 뜻은 올해 연간 특정 부분을 보철물 했을 때 올해 보장은 끝이고 다른 부분 보철물 하려면 다음 기간에 해야 되고요. 자, 브릿지 같은 경우는 영구치, 발치 한 개당 뜻이고요. 무제한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치아보험 약관인데요. 저 보험왕의 글씨를 잘 이렇게 좀 못 써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보철치료.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이에요. 그래서 A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 영구치를 발치한 이후에 보장이 되고요. 영구치가 2년 이후에 발치했으면 100%, 2년 전에 발치했으면 2년 이후에 임플란트 해도 50%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발치가 2년 전이냐, 2년 이후냐, 그걸 따라서 50% 보장이 되냐, 100% 보장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심해져 A씨는 가입 이후에 즉시 영구치를 발치하였으나 보철치료가 된다는 말이 생각나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임플란트 했어요. 이럴 때는 역시 50%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면책기간 90일 이전에 발치하고 90일 이후든 2년 이후에 임플란트에도 면책기간에 걸리면 일단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든 보철치료의 영구치 발치 기준일이 보장이 되며 발치 기준일입니다. 발치 기준이 언제가 되냐. 또한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누리나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일 부활에도 다시 90일 면책기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90일이 지난 다음에 2년까지 2년 이내 경우에는 50%가 보장이 되고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치아 우식증 충치는 K02, 치주질환 잇몸질환은 K04나 K05인데요. 보존치료가 했을 경우에도 그날 포함해서 90일 이내에 했을 때는 면책기간에 포함이 되니까 보장을 못 받는다. 근데 90일이 지나면 50% 보장이 되고요. 보존치료는 1년이 지나야 100%, 보철치료는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된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보철치료는 2년 이후에 100%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2년 전에는 50%, 보존치료는 레지 인내 온내 크라운이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는 50% 보장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 약관이에요. 크라운, 받은 치아는 아말감, 레진, 인내이 온내이 받은 사람. 네, 요런 부분들이고요. 비고객은 이미 크라운을 받은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충치나 치주질환, 잇몸질환, 직접적인 원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돼요. K02나 04, 05 이런 코드는 보상이 되는데요. 파손되어 수리나 복구, 대체의 목적으로는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건 저 보험왕이 그 점부터 많이 올려드렸죠. 결론적으로는 수리나 복구 대체는 보장이 안 되지만 이미 크라운 받은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치아 우식증 K02나 치주질환, 잇몸질환 K04나 05 아니면 S코드 상해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요. 아말감 레진 안 아프지만 속은 썩고 있어요. 평균 수명기간이 5년인데요. 썩으면 인내이 온내이 안 아프지만 썩고 있어요. 평균 5년 썩으면 신경치료하고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은 안 아프지만 속은 또 썩고 있어요. 썩으면 치조고 이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리한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치아에 우리가 신경치료하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신경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말감했다가 나중에 인내이 온내이였다가 더더욱 심해지면 크라운 했다가 더더욱 심해지면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하, 우측, 상하, 좌측 그리고 밑에 하, 좌측, 우측이 있는데요. 이런 치아 번호는 일반 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러한 건 보험금 청구할 때 몇 번 몇 번을 일단은 치과 원장님이나 우리 사무장님이 써주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 번호로 인해서 뭐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런 걸로 코드를 받으면 뭐 크라운이나 인내 온내이 아말감 아니 임플란트 브릿지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치조골 이식수술 아까 전에 임플란트랑 거의 비슷해요. 치조골 이식수술은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을 했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 골이식과 골유도 재생술과 상악도 거산술이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보이시죠? 가입 후 2년 전에는 50%, 2년 이후에 100%. 근데 보험사마다 틀린데요. 어디는 해당 금액의 30%, 50%, 100% 주는데 그래서 다 전부 골이식술이나 골유도 재생술이나 상악도 거산술이 100% 가입 금액을 나온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으로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요. 일단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는 K02, 치아 우식증이나 충치예요. 그 다음에 K04, 네, 그래서 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이나 치주질환, 요런 K02, 04, 05로 인해서 일단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상해 코드죠. S코드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 외에는 다 보상을 못 받는 코드예요. K09, K01, K03, K06, K07,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 잔존 측이죠. 이런 거다못 받는 코드예요. 이 중요한 내용은 얘기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 임플란트 보장이 가능한가요? 보상 코드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질병 코드, 잔존 측은 K08로 나오면 보상을 못 받지만, 처음 진료 시 어떤 코드로 진단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 K02나 04, 05이 코드로 받으면 되고요. K08로 받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대처 방법은 만약에 영구치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보상 코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요. 질병 코드를 못 해준다고 하면 발치하지 말고 다른 치과를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유는 의사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보상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모든 치과는 최소 두 군데 병원 방문 견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치는 되도록 밟지 안 하는 게 매우 좋다는 거죠. 자, 고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틀리하고 있습니까? 틀리하고 있는 걸 고지하면 당연히 거절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해야 되고요. 당연히 틀린 사람이 고지 위반으로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이 또한 안 되겠죠. 네. 틀리 한지 아는지 나중에 엑셀 찍으면 다알수 있어요. 그 유형을 보고.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충전 치료, 보철 치료, 네. 그리고 충전 치료는 보존 치료죠. 뭐, 크라운, 인내, 온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보철 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예요. 그래서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투약과 같은 의료사실 이거는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돼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적이 있냐? 자, 충치한 지 1년 이내, 1년이 아니에요. 한 달만 지나도 요즘에 다 가입이 돼요. 그래서 2번은 고지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번은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풍치나 잇몸병으로 치아를 한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그래서 충치로 인한 발치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상실했으면, 발치했으면 그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하면 거절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하나 자연치를 발치하잖아요. 그 옆에가 와장창 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병이나 풍치에서 발치한 적이 있으면 거절 사유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5년 이내에는, 물론 5년이 지난 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겠죠. 혹은 집에서 자연 발치도 역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으면 역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치주염 치료한 지 5년 이내에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가입이 가능해요. 스케일링이나, 이거는 건강검진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 고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무조건 고지해야 돼요. 고지 안 하면 거절이에요.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치근 활택술이나 소파술은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이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이라 생각하고 고지 안 하거나, 아니면 고지 위반으로 생각한 사람 많은데요. 치근 활택술이나 소파술은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하고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 임플란트 브릿지 잇몸수술,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치료는 가입이 거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단은 치아의 발효, 네. 그리고 맹출 장애 K00이죠. 이거는 이제 유치 같은 경우 메모치 및 메보치 K01 치아 경부 조직의 마모증 치아 경부 마모증 K03이죠. 잇몸 및 무치성의 치조 융기의 기타 장애 K06이에요.
치아 얼굴 교정, 부정교합, K07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잔존치근, 뿌리만 있는 경우, 치아 및 지주구조의 기타장애, 요런 거 K08은 보상을 못 받는 코드. 반대로 K02나 04, 05, 이런 코드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적절히 미리 치과에 가서 원장님에게 얘기하고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다는 겁니다.